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래기 토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옵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촬영을 한 지 좀 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추석과는 다르게 올 설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설 때는 그래도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가 되면 떡국을 많이 먹지만 정말 먹기 싫은 나이를 먹게 되죠. 그래서 나이에 관련된 저희 시래기 톡을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나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결편. 네, 완결편. 완전하게 분석하는 나이에 관한 한자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태어나면 이제 갓난아이가 되는데 갓난아기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영아. 네. 그러잖아요. 영아. 영유아 하죠. 영유아 그럴 때 영이라는 게 이제 갓난아기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해자 그래서 아이해. 아이해자는 두세 살 웃기 시작하는 그래서 빵긋 웃는다 이런 뜻인데 그 우리도 좀 광재 키워봤지만 그 갓난아기가 그 웃을 때 그 환희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지금 떠올려도 참 웃음이 참 행복해지는 순간인데 그래서 아이해자 이 그러니까 영은 영아는 이제 갓난아이를 영이라고 하고 두세 살짜리는 해라고 하고 그 어린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유자인데 유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쓰셨다 다른 이론을 또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린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고 이제 유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차이가 있어요. 갓난아기 영 아이해 어릴 유자 그 10세 정도의 아이를 이제 유라고 하고 이제 15살이 되면 지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제 지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고 육척이라는 말도 육척 삼척동자 그 10살 이내에는 이제 삼척 1m 이내가 되니까 육척쯤 되면 15살쯤 되면 이제 보편적인 아이들이 육척이 된대요. 그래서 지학이라는 말과 육척이라는 말은 15살 짜리. 네. 네,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 약관이죠. 약관.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그 관을 쓰게 되는데, 관을 쓰게 되는데 이 약이라고 하는 건 젊은이란 뜻이야. 젊은이 뭐 약하다. 뭐 어떤 사람은 관을 쓰기에는 아직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젊은이란 뜻이에요. 젊은이가 돼서 이제 머리에 관을 쓰는 시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립. 30세가 되면 이립인데 원래는 사실 이자가 빠지고 32립이기 때문에 립인데 글자 한 자만 쓰기 모여서 되어서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30살 정도가 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사람답게 사는 거냐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립이고 또 40세가 되면 네, 부록. 부록 또 우리 이제 광재 아빠도 이제 부록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부록이라는 말은 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않지. 어떠한 외부의 이 자극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혹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부록이라는 게 뭐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혹하지 않는다. 40세에 또 다른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건 상수. 상수라는 데 상수. 48세를 뽕나무 상자를 써요. 뽕나무 상자. 이 상자를 왜 48세를 뽕나무 상자를 쓰느냐? 뽕나무 상자를 약자로 쓰면 10, 3개의 나무 목기예요. 그 10, 10은 30에 여기는 10에 여기 8 그 30 더하기 18 그럼 48세 48세를 상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50이 되면 지천명. 지천명 하늘의 뜻 하늘의 하늘이 그 뜻하신 바 하늘의 뜻 하늘의 뜻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아는 나이다. 그래서 천명을 안다. 또 이제 특이하게 50세를 애년이라고 해. 이게 쑥의자야 쑥. 쑥. 머리가 쑥처럼 반백이 된다. 쑥이 조금 지나면 반백이 돼요. 네네네. 그 어린 쑥은 파란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쑥이 이게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파래. 그래서 반백의 나이가 된다고 그래서 50세가 되면 애년이라고 한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지천명은 아셨을 때고. 근데 60이 되면 이순. 이순. 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순하게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귀의자는 동사로도 써요. 들린다. 순하게 들린다. 상대가 어떤 마음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순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제 뭐 61세가 되면 환갑. 환갑. 자기의 갑이 돌아왔다. 돌아왔다. 또그 다음에 62세가 되면 진갑. 이제 다시 이제 다시 갑이 새로운 나간다. 나간다. 나갈 진짜의 갑. 그래서 환갑이 되고 이제 다시 갑이 시작된다. 이제 그래서 진갑. 그 다음에 70이 되면 중심. 정심. 이것도 이제 공자님 중심 말씀인데, 소욕 불교. 오, 네. 야, 이거 두 자를 썼는데, 이제 깜짝 놀랍니다. 우리 친구한테. 중심 소욕 불교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제 그런 나이, 네. 중심.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움직였는데도 따를 종자. 불유 넘치지 않는다 법구자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희. 고희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두보의 시 인생 70 고래이라 옛날에는 70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드물었다. 고래로 오케 드물었다 자그 다음에 희수. 희수 희수는 이제 77세를 희수라고 하는데 기쁠 희자를 약자로 쓰면 77. 77이 돼요 그래서 약자를 파자라고 그래.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띄는 걸 파자라고 하는데 희자를 파자하면 77이 된다. 그래서 희수연 77세가 됐을 때 희수연 똑같은 뜻으로 80이 되면 산수. 산수 이게 우산산자인데 네네. 우산 우산 이게 우산 우산처럼 생겼죠. 네. 이게 우산산자를 이렇게 정자로 쓰는데 약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80. 80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유 제일 재밌는 게 이거야. 반수. 반수, 반수. 이게 반반자는 글자로 쓰면 81이잖아. 1, 81. 81. 자, 81살이 되시면 반수니까 이게 반쯤 사신 거예요. 나이 81살이 됐으니 나이가 많다. 아, 이제 반쯤 사신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빌고. 자, 88세가 되면 미수. 미수. 미수는 잘 아시는 대로 쌀미 자에는 80. 8. 8, 이렇게, 88. 그래서, 88번에 손이 가야 쌀한 톨이 나온다. 곡식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한 미수. 그 다음에 90이 되면 졸수. 졸수인데, 졸수. 졸수도 네, 마찬가지예요. 졸자도 저렇게. 이게 마침 졸자고, 졸병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졸자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돼. 90. 이제 90을 파자 하면 90이 되니까. 그래서 90이 되면 졸수연. 또 제일 재밌는 거 그때 얘기한 네, 대로 백수. 백수. 이거 뭐라 일백, 뜻이죠? 일백백자에 일이 빠지면 90백자야. 자, 이게 백자는 알다시피 이게 일백백자인데 일백백자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이게 99가 되잖아요. 또 제일 재밌는 게 다수예요. 다수. 다수. 네. 다수라는 건 108인데 어떻게 108이냐? 여기 10. 여기 10. 20에다가 이렇게 해서 80, 88, 8, 그래서 108. 108, 그래서 108번뇌, 차를 마시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차를 마시면서 모든 번뇌를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이 다수, 차수 108세의 그 글자를 소개해 드리면서 올한해 모든 근심 걱정은 나가노라라. 네, 근심 걱정 나가 놓으시고,
재밌습니다. 나이에 관한 한자. 거의 대부분 이게 아, 약자가 약자. 숫자 모양으로 생겨서 나이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를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오케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입니다. 설이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예상하고 있는 게 설명절이고 그래서 제사에 쓰이는 용어, 뭐 제사 지낸 순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제사 용어면서 홍동백서라든지 무슨 좌포우회 물론 이제 많이 쓰시고 아시는 얘기지만 이런 게 확실하게 좀 한자 공부도 하시고 우리 민속도 터득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절도 되고 해서 제사에 쓰이는 용어에 관한 한자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완결편.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뭐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용어. 지금 계속 한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와 차례에 쓰이는 용어, 한자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